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과자일수록 먹기가 싫습니다. 제일 먹기 싫은 거 하나를 꼽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과자를 저는 꼽겠어요. 보통 보면 공장 과자라고들 그러는데 나쁜 네. 과자 얘기할 때 네. 일반 그 대중성 있는 과자들이 되게 그 비슷해요. 저는 거기에는 반드시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그 과자라도 그런 해로운 물질을 쓰지 않고 네. 만든 그런 과자. 그런 과자는 저는 국가님께서 좀 이제 그 좋은 과자는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먹기 싫은 과자는 어떤 과자들인 거예요? 먹기 싫은 과자? 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과자일수록 먹기가 싫습니다. 제일 먹기 싫은 거 하나를 꼽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과자를 저는 꼽겠어요. 보통 보면 공장 과자라고들 그러는데 나쁜 네. 과자 얘기할 때 네. 일반 그 대중성 있는 과자들이 되게 그 비슷해요. 저는 거기에는 반드시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그 과자라도 그런 해로운 물질도 쓰지 않고 네. 만든 그런 과자. 그런 과자는 저는 열심히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 과자들이 뭐 예. 무슨 맛을 내기 위해서 사실 이제 뭐 아까 뭐 새우 맛을 말씀하셨지만 예. 그러니까 새우를 먹으면 새우 맛이 당연히 나는 건데 이제 밀가루에 새우를 안 넣고 이제 새우를 맛을 내려다 보니까 첨가물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되게 그런데 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우 맛 제품에는 새우가 들어가긴 해요. 네, 들어가요. 새우가루가 들어가죠. 들어가긴 해요. 네.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맛 잘 안 나와요. 그쵸. 맛 내는 건 새우 향이에요. 그리고 구수한 맛은 조미료고. 그러니까 새우 향에 그 화학 첨가물을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새우 향 자체가 화학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향료가 수많은 화학 물질 섞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천연 향료는 천연 소재에서 만들긴 하지만 결과물질은 똑같습니다. 화학 물질 섞여 있는 상태. 네. 그게 바로 향료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과자를 만드는 이제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그런 거 없이는 뭐 유통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과자를 못 먹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럼 화학 첨가물 없이 어떻게 과자를 만드냐 현대사회에서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구동성으로 업계에서 하는 얘기죠. 네. 첨가물 쓰지 않으면 가공식품 만들 수 없다. 네. 선물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첨가물 안 쓰고도 얼마든지 가공식품 만들 수 있고 오히려 첨가물 쓰지 말아야 더 훌륭한 가공식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맛 내기 위해서 조미료 향료 꼭 써야 되나요? 유능한 요리사의 요리 비방서 속에는 네. 조미료 없어요. 향료도 없어요. 그런 거 손대는 요리사라면 그 유능하다고 할 수 없어요. 사이비 요리사라고 봐야 돼요. 네. 색깔 내자고요. 예쁘게 내자고요. 먹음직스럽게 만들자고요. 안전하게 만들자고요. 자연 속에 정답이 다 있어요. 수많은 산도조절제를 비롯해서 유화제 이런 거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거를 쓰지 않으면 이제 조금 다시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연구가 필요해요. 네. 아니면 시설 투자도 따로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좀 번거로워요 그게. 그 번거로운 게 싫다는 얘기예요. 연구하기가 싫다는 얘기고 노력하기가 싫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같이 간단하게 식품 첨가물 넣어서 조물락조물락해서 만들어내도 소비자들이 잘 사먹는데 굳이 뭐 그렇게 어렵게 번거롭게 만들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들을 가득 차 있다고요. 실제로 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비자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의 연구의 방향이 더 맛있는 과자를 더 싸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첨가물을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어떤 원하는 효과를 가장 간편하고 값싸게 낼 수 있는 게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에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소비자 건강은 사실 뒷전이에요. 먼저 우리 회사 매출액이 먼저고 우리 회사 마켓 쉐어가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까? 이게 최선이거든요. 업체로서는. 결국은 그런 생각이 회사의 100년 대기를 위해서는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된다 이거죠. 작가님이 말씀하신 방향은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쪽으로 이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기업이 이윤을 남기려다 보니까 이제 어쨌거나 더 값싸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첨가물이 이제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가물에 손을 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소비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원래는 이제 그 바꿀 수 있는 주체는 식품업계인데 네. 그 식품업계가 오늘날 보면은 다 기술력도 있어요. 재력도 있고요. 네. 맛만 먹으면 얼마든지
청감을 안 쓰고도 훌륭하게 가고 싶으면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소비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이제 청감이 들어간 과자들을 선택 안 한다. 이러면은, 야, 이게 안 팔리네. 그렇죠. 돈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제 안 사서, 이게 아닌가?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천연 원물 넣어볼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꼼꼼히 살피고, 아, 이거 식품 점검을 뭐가 들어갔네? 그럼 이거 안 사먹어. 근데, 여기는 채소, 과일 많이 들어갔네? 이거 통분유도 썼네? 뭐, 미역, 김 같은 거 그대로 다 넣었네. 견과류도 넣고 그랬네. 우유도 그대로 썼네. 이런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한다라는 게 이렇게 전달이 된다면은, 네. 거기에 맞춰서 식품회사들이 만들어요. 네. 근데 그 업계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민감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저는 궁금하긴 해요. 그 소비자들의 그 반응에 따라 기업들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거는. 그 마케팅부라고 있어요. 네. 식품회사에는 뭐 네. 모든 제조업체에서는 거의 다 있겠지만은 특히 식품회사에서는 마케팅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거든요. 네. 그 마케팅 부서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소비자의 의식 변화입니다. 소비자들이 뭐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나, 어떤 제품을 선호하나, 네. 이게 여기에 늘 촉각을 곤두세워요. 그래서 미묘한 변화라도 바로 캐치를 그럼요.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거기에 맞게 일단 제품을 설계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광고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그 소비자의 그 반응, 실제로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해요.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고 또 각종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네. 그 소비자 반응들 네. 일이 다 모니터링하고 그래. 지금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전히 구태연하게 가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이제 그 웰빙 식품 바람이 불 때 그때 네. 가공식품 판매가 뚝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친환경 가공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선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네. 뭐 그때도 이제 그냥 뭐 무늬만 친환경 식품이지 엄밀히 말하면은 친환경 식품을 할 수는 없었는데 네. 변화의 양상을 조금 보였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지금 없어졌어요. 그 변화의 바람이 다시 또 없어져 버렸어요.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관심 갖다가 한동안 또 관심을 접으니까 금방 또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계속 관심 가지고 더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했으면은 네. 아마 지금 훨씬 더 식생활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제자리로 돌아간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가격이 좀 뭐 비싸진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원래 그 이미 청감을 맛에 길들여져가지고 그 바꾸면 맛도 좀 바뀔 거 아니에요? 일단 네. 제일 큰 거는 네. 당시 그때가 한 20년쯤 전이니까 네. 그때 주력 소비자 계층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가지고 예전에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식생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해롭지 않은 식품들을 선택해서 소비를 하시는데 새로 이제 소비시장에 진입한 그 젊은 세대들은 이미 어릴 때 입맛이 잘못 길들어 있으니까 네. 입맛에 맞는 청감을 이 남용된 가공식품을 계속 더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물론 입맛이 이미 잘못 길들었으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웰빙 식품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품은 입에 맞질 않는 거예요. 맛이 없죠. 예, 입에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냥 그동안 입에 맞도록 먹어온 그 청감을 들어간 그런 식품들을 계속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판매량이 어쨌건 이렇게 나와주니까 이제 그 제품을. 그러니까 다시 소비자들이 원위치 됐구나 싶으니까 소비자 기업체들도 신제품 낼 때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청감을 같은 그런 해로운 물질을 쓰고 값싼 저급 원료를 쓰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일단 단가가 또 떨어지죠. 네. 그렇죠? 값이 싸고 대량 생산이 또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또 편리하고 소비자들로서도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그쪽으로 그냥 쉽게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